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1부를 함께할 MC 도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다음 주에 국내 여행사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 패키지 여행 가는 거 들으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유럽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스페인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태국 여행기도 열린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점점 여행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원래 여행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시간도 딱히 없어서. 너무 바쁘시구나. 네, 별로 네. 이제 여행 가진 않는데 그래도 네. 워낙 오랫동안 못 보다 보니까 그쵸. 저도 이제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면 좀 가까운 데라도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여행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얼른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 대신에 이 종목상담 119와 함께 우리 시청자님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건데요. 자, 벌써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 저희와 함께 즐거운 금요일 저녁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1부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은별 MC가 함께할 예정이니까 또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얼른 상담 신청 빨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세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죠.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입니다. 자,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목소리 들으면서 자세하게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029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 댓글로도 달아주셔도 되는데요.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고 있죠. 전화로 상담받으신 분들은 상담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한테도 햄버거와 커피 쿠폰 챙겨드릴 건데 방송 보시다가 내 문자가 상담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저희가 동영상 강의 선물을 또 준비를 해놨죠. 요즘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어떤 내용 들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주식 공부는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투자를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바뀔 때는 더더욱 또 새로운 공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입니다. 네. 주린이 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네. 또 공부하셔야 안전하게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겠죠. 제 교육 영상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인데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 네, 세 분을 방송 마지막에 추첨해서 영상 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정말 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보니까 정말 공부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 문자나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 뽑을 건데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는지는 방송 막바지에 공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요일장 종목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119 1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일단 이번 한 주는 사실상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까지 좀 가파르게 V자로 반등했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소화도 분명히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일단 오늘은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반등폭이 조금 이제 제한적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받치려면 시장을 받칠 수 있는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호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 불안감, 그리고 차익 매물 출회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기술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와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조금이지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외국인이 선물 부분에서 양호한 수급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반등장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볼 때는 제약바이오주를 꼭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반등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꾸준하게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지수, 코스닥 지수를 예측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를 다음 주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시장이 견인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우리가 간절한 것, 결국은 수급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만으로 끌어올리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메이저 수급이라고 표현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이번 주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 부분 수급이 다소나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수급이 좀 부진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관과 외국인 현물 수급 유입 여부, 네, 요 부분을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간단히 한번 보고요. 오늘 특징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유독 뚜렷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애플카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애플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애플카 생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역시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전장 부분의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LG그룹과 애플은 이전부터 많이 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물러나고 LG전자 샵에서 뭘 팔죠? 아이폰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고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LG그룹과 애플은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근데 애플은 소프트웨어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LG전자는 하드웨어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애플카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기든 LG그룹과 협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말에 기록했었던 저점이 기술적인 저점이었는데 딱 추세적으로 올라갈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2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은 시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16만 원 정도 목표가까지는 설정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보시는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이건 개별주인데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 전장 부분에 PCB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테마가 불 때, 이슈가 불 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죠. 애플이 애플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애플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전장 관련주가 다시 움직였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어떤 섹터가 확실히 강하죠?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꾸준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우산업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60일 이평 평선 지지받은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전고점을 뚫어내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안 달렸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눌림을 주고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눌림을 주고 재반등을 시도할 때 7,800원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이미 급등했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전기차, 수소차, 그 자동차 관련된 주변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자동차 주변주들이 움직임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주변주, 뭐 전기차, 소재, 뭐 수소차, 충전소 이런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관심주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인성정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격의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는 않죠. 의료계의 반발도 아직까지 심합니다. 하지만 원격의료라는 것은 시간 문제지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인성정보라든지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헬스케어 종목군 중에서 조금 시가총액이 적거나 가벼운 종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오늘 나왔어요. 거래량도 대량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000원단을 또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인데 신규 접근은 무리가 있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항상 지금 시장에서 매수할 때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손절가 짧게 잡으면은 뭐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이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종목은 눌림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담이 없는 위치에서 공략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과 섹터 리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참여인데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시황이라든지 업종 뉴스들을 올려드리고 제 강의 영상들 풍부하게 또 준비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전화와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세 가지로 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실 분들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이따가 또 상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요즘에 공부하셔야 또 수익 보시고 내 자산 지키실 수 있습니다. 또 교육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신청해요. 오 팀장님 영상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기초 강의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도 하시고 종목 상담도 명쾌하게 받으셔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인사해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5시 58분부터 인사를 많이 많이 해주셨고요. 꼼지님, 이민아님, 이응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6시 땡하고 인사해주신 분은 제시카 별별님. 안녕하세요. 가을바람 솔솔 또 한 주가 갔네요. 다음 주는 추석 선물로 장대양봉. 좋네요. 그죠? 다음 주가 추석을 앞둔 직전주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마무리가 잘 돼야 추석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장 좀 올라가라고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점상 박성세님, 어서 오시고요. 오마이오님, 처음 뵙는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이센조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팅준님, 어서 오세요. 꼼지님,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내용들도 한번 볼게요. 종목 상담이 또 많네요.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 궁금하셔서 좀 문의하신 것 같아요. 9411님은 삼성 SDS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문자 6시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S 같은 종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단기간은 재미없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니까요. 제가 미리 드렸어요, 말씀. 네, 걱정 마시고 보유하세요. 그리고 제 이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제 이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 이름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6072님, 오헌진 수고 만땅이십니다. 네, 오현진입니다. 현진. 네, 오현진 팀장이니까요. 이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 통해서 인사 한 번씩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 9641님 신세계. 매수가 29만 천 원, 비중 20%. 손실 중인데 진단 부탁드려요. 추석인데 반등할까요? 네. 추석인데 반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추석 선물 세트가 이제 백화점에서도 팔리니까 그것 때문에 반등할까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역대 이제 유통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뭐 추석이라든지 설 전후에서 의미 있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추석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개선되는 부분은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이마트에서도 추석 선물 많이 팔려요. 지금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고향에 못 내려가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보냈는데 이 선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못 가는 대신. 그래서 고가 선물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에서도 많은 선물들, 뭐 한우 세트가 됐든 고가 선물들 많잖아요. 와인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준비되고 있으니까 하반기 실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유통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였죠. 지금은 위드 코로나. 코로나를 아예 잡을 수 없으니까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나면요. 백신 2차 접종이 언제 끝나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대부분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코로나 환자는 나오겠지만 경제 빗장은 풀립니다. 관리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수혜는 뭐가 가장 많이 볼까요? 뭐 유통주, 뭐 여행주, 항공주,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아요. 신세계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괜찮아요. 자, 보시면 그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내려가다가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죠? 20일 이평선까지 안착시키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뭐 여유만 가지고 보유를 하시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 20%신데 시간 좀 끌리셔도 되고 여유자금 있으시면 현재 주가에서는 조금 더 사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봐요. 3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안정적으로 보유하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세계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네,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네,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온 문자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7님, 네, 비덴트를 매수를 하셨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매수가가 9,835원, 매수가는 괜찮은데 네, 95%. 95%시면 100%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땐 또 제가 한 소리를 또 드려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100%, 90%, 네, 이렇게 담지는 마세요. 그냥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분할로 생각하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 밑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럼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수익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지키고 버는 겁니다. 벌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잃지 않고 벌 수가 있어요. 언제나 내가 샀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하세요. 수익을 낮추더라도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낮추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종목에 아무리 비중 많이 담으셔도 50%를 넘어가지는 않게 좀 관리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덴트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뭐죠? 네,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가상화폐 관련주죠. 네,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보면은 제가 업비트 보니까 또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는데 비트코인이 대장이죠. 요즘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조금 약한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반등이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통화로서 뭐 인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아마 가치가 한 번에 죽거나 주가 한 번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재반등할 때 잘 매도를 해주시는 관점이고 제가 목표가는 11,500원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두 번 돌파 시도 못했던 가격이고요. 이 종목이 그 가상화폐 연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보유하기에는 리스크는 있어요. 적당히 반등할 때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높지 않으시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되 11,5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이런 테마주 말고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나 아니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카메라 관련주 이런 쪽으로 안정적인 투자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렸고요. 11,500원 목표가 드렸으니까 네, 잊지 말고 그때 꼭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비덴트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당첨 확인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방송은 항상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장중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죠.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드리니까요. 제 이름 보내주시거나 링크 통해서 저와 함께 참여하셔서 장중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전화 상담 연결돼 있을 것 같아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일진 다이아. 네, 일진 다이아요. 예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48,400원에 30%입니다. 네, 48,000원이시면 48,400원이시면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7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아, 7월 그럼 매도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었네요. 아니, 장기적으로 지금 뭐 친환경 이렇게 네. 요즘 많이 이슈가 돼서 네네.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한번 갈까 싶어서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진다이아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진 하이 솔루션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예, 예. 네, 일진 다이아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업체인데 최근에 예. 움직인 거는 일진 하이 솔루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진 하이 솔루스가 상장하기 전부터 관심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왜냐하면 예. 수소 연료 탱크 모듈 관련 주기 때문이죠. 지금 전기차 예. 수소차 주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가 상장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만큼 많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상장 이후에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일진 다이아예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니까. 근데 문제는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기대감입니다. 상장한다, 상장한다, 기업가치 좋다 이러니까 상장하기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상장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을 주가가 가지는 않는데 대부분은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으로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기대감이 뉴스로 실현되기 전에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어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매도하는 게 좋으니까 그 말씀은 먼저 드릴게요.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실망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어쨌든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반등을 기다려서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일진하이솔루스의 지분가치를 가진 것은 사실이고 일진하이솔루스가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도 지금 많이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가 반등하면 일진다이아도 같이 반등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반등 시기를 기다리자라는 관점이고요. 제가 그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5만 원이요?
네, 그래서 5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상까지 가려면 일진아이스 솔루스 주가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이상까지 바라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가 소폭 위 정도에서는 빠져나올 기회를 줄 거라고 보니까요. 다음에 5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매도하셔서 네,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일진다이아 상담 드렸고요. 뭐 수익권, 소폭 수익권에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드렸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도원 씨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진다이아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는데 대응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그래도 이제 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또 바로 선물 뽑아드릴게요. 예. 네. 네,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선물이 어떤 선물이 나올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치킨 8조각 나왔어요. 선생님,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치킨 8조각 너무 제가 좋은 선물을 첫 번째 잘 뽑아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119만의 특별한 상담, 선물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지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화입니다. 023772-029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더 쉽게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유튜브 댓글 올리실 때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은 또 상담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돌림판 열심히 돌려서 선물 챙겨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도 햄버거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한 개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오현진 팀장님의 알찬 노하우가 담긴 동영상 강의를 또 저희가 세 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강의 받고 싶은 분들 역시 샵 3772번으로 신청 문자나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막바지에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는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유튜브와 문자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걱정이 또 완벽하게 해소가 되셔야 주말도 잘 보내시는 거니까요. 종목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20님, 네, 한국금융지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97,500원, 네,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비중이 크지는 않으시네요. 네, 매수가가 약간 높긴 했지만 최근에 시장 약세가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금융주는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주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은행주랑 보험주 이쪽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면 금리 인상이 됐을 때가 최대 수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한 차례 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는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기대한 게 기대대로 실현된다고 관련 업종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금융주에는 반영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금융주가 금리 인상으로 은행주, 보험주 이런 섹터가 올라가려면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금리를 팍팍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경제 여건상 변이 코로나도 있고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주는 앞으로도 조금 재미없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증권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 올라가거나 거래대금이 회복되거나 이래야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 시장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어서 고점을 팍팍 치고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모두 앞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금융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높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포함해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네, 보유 의견인데요.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약간 위 정도가 되실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고점이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매물이 많아서 아마 빨리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연말 정도는 돼야 10만 원 도달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시고 손실 없는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네,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네,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0042님, 이오테크닉스 네, 좋은 기업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는 11만 2천 원. 30%. 약간 수익 중이시네요. 근데 최근에 하락했는데도 수익 중이신 거 보니까 차익 실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수가 좋지 않죠. 그래서 매수한 종목을 너무 많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수하신 종목이 5%나 10% 정도 이제 상승했을 때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을 짜시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추세면 끝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종목이는 올라갔다가 또 바로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을 좀 낮게 잡고 이걸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 중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둔화된다라는 리스크가 부각됐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반도체 업종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그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에 중요한 게 뭐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는 DXI 지수 굉장히 중요한데요. DXI 지수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완만하게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제가 볼 땐 양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3분기 실적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재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는 전략 하에서 목표가를 드리면 1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을 만약에 강하게 뚫어내면 뭐 전고점이 13만 5천 원도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12만 5천 원을 강하게 뚫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차익 실현을 못하셨던 가격인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이 왔을 때 이번에는 잊지 말고 차익 실현에서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는 그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네,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유튜브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죠. 네, 문자로 상담하실 분들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 교육 영상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원해요. 네,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세 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셔야 살아남아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받았으니까 전화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까요? 대우건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9,000원요. 비중은 20%. 어떻게 되세요? 20%요. 네, 9,000원이시면 그 네. 9,500원 찍고 내려올 때 매수하셨어요? 아니면은 네. 그 전에 올라갈 때 매수하셨어요? 올라갈 때요. 아, 그러면 차익 실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네요, 그죠? 아니, 9,000원 사고는 안 올라갔어요. 9,000원에 사셨으면은 이제 9,54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안 올라갔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부터 계속 내렸어요. 네네.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는 약간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내려온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걱정이 네. 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예. 네. 네. 대우건설은 뭐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하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 네. 중에서는 유명한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건설 업종은 업황은 좋아요.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요즘에 계속해서 많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강남 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대우건설은 네. 국내 주택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내년 초에 대선이 있죠. 근데 지금 네. 국내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그러면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간에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또 건설 업종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해외 수주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다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기대감 대비 주가가 어떻냐 이겁니다. 자, 대우건설 주가를 한번 볼게요. 요게 보시면 코로나 초기에 2,25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시도했다가 저점 대비해서 3배가 올랐습니다. 3배. 3배가 상승했고요. 그 이후의 조정이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하면 지금 위치도 절대적으로 싼 주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건설주가 대부분 비슷해요. 재건축, 재개발, 해외 수주 개선, 정책 기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우건설이 업황은 좋고 실적 전망도 좋지만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격 전략을 잡을 때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000원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반등할 때 저는 매수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셔서 종목을 네.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500원요? 네, 7,500원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직전 고점이라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이용해서 꼭 7,500원이 아니더라도 7,500원 근처 혹은 중반, 7,000원 후반 요 정도까지 가시면은 일단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 차라리 떨어질 때 다시 사세요. 네,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서는 매수가까지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당히 반등했을 때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서 재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요. 7,000원대에서 한번 끊어가셨다가 밑에서 재매수해서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년까지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네, 그래서 무조건 장기 보유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7,000원대에서는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우건설 상담 드렸고요. 이렇게 상담 드렸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은 도원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500원 네. 가격 잘 기억하셔서 대응 잘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힘내시라고 제가 또 선물 뽑아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선물은 제가 잘 뽑았는데 이번도 잘 뽑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오! 이번에는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도 잘 뽑는데요. 그쵸? 네, 선생님 기분 좋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뽑아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상담 신청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죠.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직접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유튜브 댓글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돌림판 돌려서 또 뭐 좋은 선물 뽑아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도 햄버거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는데 방송 보시다가 내 문자가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말고도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또 이제 오현진 팀장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를 세 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강의 받고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나 동영상 강의 받고 싶다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께 뽑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도 많은 분들 상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저한테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니까요. 문자로 링크 받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영상 기회 아직 열려 있습니다. 네, 샵 3772로 네, 교육영상 원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 표현해 주시는 분 세 분 추첨해서 잠시 후에 네, 당첨자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기초강의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와 전화 상담도 한번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이님, 네, 어떤 종목이죠? 세아 베스틸이네요. 네, 세아 베스틸 매수가 3만 1,000원입니다. 비중 20%. 오 팀장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업황 자체는 좋죠. 네, 전방 산업이 좋잖아요. 뭐 자동차, 건설, 그 다음에 뭐 조선 이런 업황이 이제 개선되다 보면은 세아 베스틸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철강주가 좋다는 것은 모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이제 똑같은 관점이에요. 결국은 기대감을 어디까지 주가가 반영했나라는 관점인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담이 생겼고 고점을 팍팍 치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그 6월 달에 고점 돌파 한번 시도했잖아요. 근데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은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물려 있습니다. 그 물려 있다는 건 뭐죠? 반등할 때 본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힘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는 역시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관점 정도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3만 1,000원인데 저는 목표가는 3만 2,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이고 매물 때 고점이었던 가격이고요. 아마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3분기와 4분기까지도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 적정 주가는 제 생각에는 3만 원을 크게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면 약수익권 정도에서는 빠져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목표가 3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3만 2천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약수익 정도로 이제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점 종목을 하실 때는 항상 이제 손절가를 잡고 혹은 기대 수익을 좀 낮게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면 조금 더 보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 그때는 매도. 이 정도의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시고 네, 3만 2천 원까지 목표가 가져가는 걸로 전략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전략과 제 관심 종목 또 제시해 드리는 시간이네요. 네, 저는 금방 또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 주에 지수 쉬어감은 또 반등, 도약을 하기 위한 또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고요. 장중에 나스닥 선물과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연동성이 크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IT 대형주가 아직 시원하게는 가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면 코스피 지수가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도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는 안암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좀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장기업 함안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전기차, 수소차, 전장, 자율주행, 뭐 플라잉카,
자동차 주변주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주변주 중에서 기술적인 부담이 좀 적은 기업, 그리고 대기업과의 어떤 커넥션 모멘텀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안암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종목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최근에는 횡보하면서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2,600원 단을 잘 깨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는 2,600원 정도에서 진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네, 3,000원 정도 이평선 저항이 있는 가격까지 설정해드렸고요. 손절가는 2,4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2,600원,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400원 제시해드리니까요. 네, 안암전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전략인데요. 이번에는 실적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적별로 움직임이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갔고요. 실적이 계속 잘 나왔죠. 올해 2분기에 국내 기업들 실적 잘 나왔어요. 그렇죠? 3분기에는 어떨까요? 3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분기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2분기에도 괜찮았고 3분기에 더 괜찮아질 기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시장은 계속 찾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겁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에 꾸준하게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적은 이제 어떻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딱 냈어. 그럼 주가가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항상 예상치 대비입니다. 그럼 예상치 대비 실적이 잘 나오는 걸 어떻게 예측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은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계속 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워낙에 대형주니까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실적 전망치가 실적 발표 직전까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전망치가 올라가는 추세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고요. 내려가는 추세면 어닝 쇼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겠어요?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가 점점 올라가는 기업을 사시면 웬만해서는 성공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은 이제 리포트가 자주 나오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꼼꼼히 보시면서 투자에 최대한 유리하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략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저를 장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에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장중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도원 씨께 부탁드릴게요.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그래도 오늘 좀 금요일을 앞두고 양 지수가 빨간불로 마감을 해서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담 내용, 다음 주 대응 전략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당첨되신 세 분 어떤 분일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 세 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저희 샵 3772번 문자로 성함이랑 주소, 성함이랑 주소 꼭 다시 한번 보내주셔야 되니까 문자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자, 전공상담 119 오늘 금요일 2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되죠. 저는 여기까지고 2부에서는 은별 MC가 제 바통을 이어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